아니 아니 내가 할게. 내가 먹어. 그래 해드려야지 대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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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,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. 에? 아, 내 스타일대로. 이미 늦었어. 아니 내 스타일대로. 아 이미 늦었어. 아니. 아, 형철이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야? 거위의 배를 일찍 갈랐어 지금. 우리 지난번 술 마신 것도 약수하면서 시작한 거 아시죠? 아, 이제 우리 많이 친해졌잖아. 아, 그럼요. 근데 우리 그때 술 마셨을 때가 2년 전이야? 3년 전이야? 2년 전이에요. 2021년에. 그럼 단둘이 술 마신 건 처음이잖아. 그쵸? 2년 만이야? 2년 만이지. 그 뭐야 휴가에서 그 나 봤는데 종민이가 찍었더라고 종찬이랑. 왜 그랬어? 이거 내 컨텐츠인데. 아니 미리 언제라도 두지. 갑자기 업로드 딱 됐길래 약간 그거 있었어. 나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 뭐 지금도 프리랜서지만 그냥 잘린 느낌이었어. 약간. 전형적인 프리랜서를 물먹인 다음에 나오는 대사거든요. 그치?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고마운 거야. 맞아. 그치? 그리고 우리 내가 이제 약간 선택을 못 받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아 없어서 허전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갑자기 안 부르잖아. 그러니까 내가 퇴근 원장 잘린 건 아니죠? 피디님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봐봐, 내가 그때 현주랑 했을 때 내가 병 처음 따봤다 그랬잖아. 이제. 다 이게 다른 분위기죠, 이게. 저도 봤어요, 영상. 일단 마시자. 네. 감사합니다. 없는 동안에 너네들이 영상을 재밌게 찍어줘가지고 채널이 탄력이 있었어. 보기 좋더라고. 덕현이 형, 수빈이 형도 같이 잘 해줬어요. 에이 또 왜 그래 너네들. 에이, 그렇게 또 훈훈하게 가지마. 에이, 형들이 훈훈해서 동생이 안 훈훈할 수가 없어. 야 나는 아직도 왜 너 눈을 이렇게 제대로 못 쳐다보겠냐? 어? 아우. 아이고. 마시자. 네. 아니야, 우리 어색하지 않아. 그치? 형이야, 원래 남자들 두 명이 있을 때 술 뭐 많이 마셔봐야. 어떤 상황이든 계속 말을 하는 네가 참 신기하다. 실제로는 안 그래요. 여기 방송인 거 아니까 그런 거지. 이게 지금 상황도 계속 얘기하죠. 근데 이게 그 방.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무시하고 싶거든요. 근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. 그렇지 않아요, 사실. 그래서 네가 연기를 잘해. 아, 너 진짜 연기 잘하더라. 그리고 난 느꼈어. 아, 그래서 과하게 해야 실제로 딱 봤을 때 딱 와닿는구나, 연기가. 연기를 좀 과하게 하려고 뭐 그런 이유가 우리끼리는 평소에도 제 모습을 알고 보니까 서로의 모습을 알고 보니까 아, 이 사람이 평소 텐션이랑 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좀 과하다, 오버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제 24시간 중에 극히 일부잖아요. 일부만 바라봐지기 때문에 그 일부가 바라봐지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좀 더 과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. 그런 게 진짜 좀 어색함이 있잖아. 어색함이 있죠. 어색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뭐 참고 하는 거야 뭐. 아, 그 순간이 어색하지 않아요. 아 그래?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. 주위 사람은 너의 어떤 행동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 되게 어색할 때 많거든? 처음에 2년 전, 3년 전에 너랑 같이 방송하고 있을 때는 이딴 새끼가 다 있나 막 이랬었는데. 김민재랑 동갑이에요. 아 그쵸 그쵸. 예. 오. 아, 그렇습니다. 주보다 그때 많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진짜 2년 전에 사람도 아니었던 시절에 비하면
왜 사람도 아니었던 시절 뭐지? 아니 뭐 꾸밈 없이 다녔던 그때 있잖아요. 뭐 머리도 뭐 그렇고 그냥. 야 여러분, 예. 여러분 이거 꾸민 겁니다. 꾸민 거 맞아요. 아 맞아. 왜 그래? 농담이야 농담. 아니, 근데 그 저기 뭐야? 저도 사실 제 옛날에 나온 영상들은 약간 부끄러워서 못 보거든요. 사실 약간 내가 봐도 어색한 게 있고 그래. 옛날 거 영상들 보면 진짜 어색하지. 난 옛날 거 중계 봤을 때 뭐 내가 보기 되게 중계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옛날 거 중계 봤을 때 내 톤 자체도 어색해. 아 그거 이거. 근데 저도 똑같아요. 진짜 엄청나네. 아 맛있다. 어우. 이거 방송이라 생각 안 하고 얘기해봐.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? 여자친구요? 때 되면 만나고 그러겠죠 뭐. 그냥 별 생각 없어 지금. 근데 뭐 덕현이처럼 거기 PD 내지는 뭐 작가 아니면 출연자 너를 마음에 들어 했어. 그래서 네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거기 방송하러 가는데 걔가 계속 너한테 관심을 표현해. 마음 있다는 걸 네가 캐치했어. 근데 네가 봐도 그 친구가 괜찮아. 그럼 그런 상황이야. 그러면 그런 상황이야. 오빠랑 만나고 싶어요. 사귀고 싶어요. 이러면 걔가 괜찮은 애면은 괜찮만 하죠. 그러니까 괜찮아 애랑 전제하에. 전제하에? 당연히 괜찮아. 안 괜찮은데 밥에다 먹겠냐? 내가 상황을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야. 그래서 그 친구가 개새끼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잖아. 알아야 알죠. 모르죠. 왜냐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. 야, FM 시즌2는 왜 말아먹은 거냐? 이유가 뭐야? 아, 네가 스스로 봤을 때 시즌1하고 2하고 왜 이렇게 달라? 이 생각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, 얘기 좀 해줘봐. 아, 생각은 했어요. 저도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니까. 왜 그런가 고토를 봤더니 첫 시즌은 후루꾸였다. 그런 네. 얘기도 있습니다. 우리 팬들, 게스트 팬들이 너무 전술을 많이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. 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. 네, 그렇다면 라인을 보통으로 기존의 라인을 일단 유지는 해보죠. 아 유지는 해본다. 네. 아 감독님 철학이 정말 확고하시는군요. 선수들의 의견을 듣는 감독.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일단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결과가 잘 나오니까 아 즐겨야 되겠다. 어? 다 나도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즐기자.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 거지 같은 게 그러면 덕현이가 했던 전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바꿨냐고. 혹시 모를 기대감이 있었다. 전술 사이트 찾아봤는데 막 역발 센터백이 괜찮다 그래서 해봤다가 망하고. 열심히 했으니까 모니터가 부서졌지. 아 누가 열심히 안 했대? 아니 시즌1하고 2하고 다르니까 혹시 뭐. 그지같이 망했지만 콘텐츠 자체는 재밌게 끝냈어. 너무 됐어요. 어디 이제 축구 경기장 뭐 직관 가거나 할 때마다 이제 아다하우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캐릭터가 하나도 생긴 거니까. 방송하는 거 재밌냐? 아직은 재밌어요. 뭐 평생 재밌을 거라고 보장은 하지 않는데 내가 어딘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할 때 좋더라고요. 내가 있거나 없거나 큰 영향이 없는 곳에서 일은 늘 재미가 없는데 해설자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을 최대한 즐기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열심히 쓰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까.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건데 오늘 메뉴가 이렇게 막 뼈뜯고 막 좀 정신없이 먹었잖아. 네. 이런 메뉴 아니었으면 진짜 좆될 뻔했다. 아, 좆될 뻔했죠. 그냥
그 술집 같은 데서 노가리 시키고 30분 만에 촬영 접었어야 됐어.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냐? 형한테요? 내가 지금 너한테 질문만 있으니까. 야, 진짜 약간 먹으면서 한 토크쇼 하는 줄 알고 온 거 아니야 너 지금? 응, 저 사실 밥 먹으러 왔어요. 난 오늘 다 왔어. 오늘 점심 못 먹었으니까. 휴가 기간 동안 누가 제일 고생했다고 생각하세요? 형 휴가가 계신 동안. 아, 제가 있다고 꼭 뭐 저를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형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을 뿐이지. 명섭이가 제일 고생했지. 니나 우리나 야외만 털면 되는 거고. 명섭이 형 인정하죠. 어,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면 억지로 찾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국물이 딱 처음 떠 먹어봤는데 마지막에 안 먹을래다가, 야, 여기 원래 밥 한 국에 딱 먹어야 되는데 딱 두 숟갈만 먹자. 이제 밥 한 공기만 주세요. 더 가져와, 더 가져와. 나 다 안 먹어. 다 못 먹어. 이 정도면 됐어. 야, 국물이 이게. 아니, 아니, 내가 할게. 내가 먹어. 그래, 해드려야지, 대표님. 아니, 네가 아니,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. 예?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. 늦었어. 아니, 내 스타일대로. 아, 이미 늦었어. 아니, 스타일이 그런 게 어딨어. 똑같은 거 먹는데. 아니, 나는 좀 자박자박. 아니, 똑같은 거 먹는데 뭐 스타일이 어딨어. 예? 아이, 아, 이거지, 이거지. 어, 그래. 나이스 거요. 아, 맛 재밌다 이거. 또 나올래 나중에? 네? 뭐 언젠가 나오지 않겠어요? 그래요? 종윤이하고 붙여라 이제. 번외로. 아, 맞다. 네. 아, 나 없네. 아, 나 좀 줄게. 맥주만 좀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됐어. 야, 오늘 재밌었다 야. 너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? 그래서 진짜 밥은 진짜 맛있게 먹었지? 밥 진짜 맛있었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된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? 제가 절친으로 해드릴게요 이제. 고맙다. 네, 네이트온, 네이트온으로 따지면 맨 위에 계신 거예요 이제. 영광이다. 네.